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 장 읽어드림. 제국의 품격. 작은 섬나라 영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 박지향 지음. 21세기 북스. 7장. 제국의 유산.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영국 식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적으로 갈린다. 긍정적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세상 대부분의 지역에 내린 문명의 은총이었다. 이 입장에서 보면 영국 식민주의는 유럽의 기술, 문화, 제도를 나머지 세계에 널리 퍼뜨린 수단이었으며 비록 강제적으로 진행되긴 했지만 주변부를 세계화로 이끌고 자본주의로 편입시킨 중대한 과업을 이뤄냈다. 그러나 반대로 영국 식민주의를 노예제나 경제적 종속과 동일시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해석을 피하려면 보다 객관적인 지수를 따져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례로 국제연합개발계획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를 보면 그 목록의 가장 높은 곳에 오스트레일리아와 싱가포르가 발견되고 가장 낮은 곳에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등이 위치하며 목록 중간에는 이집트와 스리랑카가 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모두 영국 식민지였다. 이것은 영국 식민주의의 영향이 지역마다 달랐으며 단순히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7장에서는 영제국의 식민 통치가 식민지 사회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평가해 본다. 물론 영제국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지역적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던 경우 독립 후의 발전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영제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식민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다양한 제도를 설립했으며 광범위한 범위의 효과를 남겼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 갈 것은 발전이라 할 때 흔히 경제 발전만 떠올리는 경향이다. 그러나 발전은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생물학적 측면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즉,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법과 질서, 교육, 민주주의, 보건 서비스, 생산적인 경제적 기회에 덧붙여 개인의 자존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식민 통치가 남긴 유산 가운데 장기적 안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문화적 유산일지도 모른다. 이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따져봐야 식민주의의 참된 유산이 드러날 것이지만 그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7장에서는 특히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법제도의 확립 및 교육이라는 몇 가지 측면에 남긴 영국 식민주의의 유산을 살펴볼 것이다. 식민 통치 방식을 정립하다. 오늘날 비서양 국가들이 서양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맨 먼저 채택하는 방법은 서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굳이 제도학파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더라도 어떤 사회의 발전을 이해하려면 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늘날의 남북한이나 통일 전 동독과 소독의 예가 보여주듯 동일 문화권의 사람들이라도 각기 다른 제도를 받아들임에 따라 대단히 상이한 행동 방식을 가지게 된다. 제국의 식민지였던 지역들이 독립 후 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식민지 시대에 도입된 제도의 차이임은 확실하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과 멕시코 차이는 식민지 시대에 도입된 사회 조직과 그 사회가 남긴 제도적 잔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인들의 정착 식민지였던 미국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포용적 경제 제도를 향유하게 되었지만 스페인 식민지였던 멕시코는 그렇지 못했다. 독립 후 북아메리카가 남아메리카보다 잘 살게 된 이유는
영국식 모델이 스페인 모델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영국식 모델의 핵심은 다수에게 배분된 재산권과 민주주의인데 반해 스페인 모델은 소수에게 부와 권력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식민 지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제국의 팽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스페인 제국의 건설기에는 종교적 신념이 중요한 동기였기 때문에 스페인 제국이 남긴 사회문화적 흔적의 많은 부분은 종교단체와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한편 18세기부터 실질적으로 팽창한 영제국은 기본적으로 상업제국의 성격을 띠었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은 지배의 속박이 아니라 자유와 자유무역이 가져다주는 이익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주장했다. 따라서 영제국은 스페인 제국의 종교적 집착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또 다른 집착, 즉 영국의 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는 강렬한 욕구에 빠졌다. 식민지 시대의 제도에 주목하는 연구자들 가운데 에스모글루는 식민 제국 형성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유럽인들의 정착 형태를 든다. 어떤 주변부 지역에 유럽인들이 정착했는지에 따라 도입된 제도가 달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발전 정도가 높은 지역을 식민화했는지 혹은 비교적 덜 복잡한 지역을 식민화했는지에 따라 도입된 제도가 다르고 독립 후의 발전 유형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스페인 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제도가 복잡하게 갖추어진 지역을 집중 식민지화했다. 그것은 기존 경제 구조를 급격히 바꾸지 않으면서 강제 노동을 통해 금 같은 자원을 추출하는 중상주의 전략을 실행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반면 소규모 농업이나 수렵 채집을 하는 주변부 지역은 그들에게 큰 이득이 없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대규모 정착이 없는 식민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영국은 스페인 제국과 대조적으로 인구가 많지 않고 비교적 덜 복잡한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식민화를 진행했다. 이미 발달한 지역에는 전통적 제도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 영국인들이 원한 자유주의 경제에 필요한 방향으로 경제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반면 비교적 단순한 사회에는 새로운 시장 제도와 국가 조직을 도입하기가 용이했기에 영국인들은 그런 곳에 식민지를 건설했고 자본주의 발전과 법치를 강화하는 법적, 행정적 제도들을 다수 도입했다. 그것이 이후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유럽인들의 정착 여부를 결정한 또 하나의 요인은 토착병 여부였다. 유럽인들은 말라리아, 황열병 등 치명적 질병이 없는 곳에 정착 식민지를 건설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유럽인들이 원주민 규모가 작은 곳에 정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급격한 대체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낙후된 지역에 정착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초기 정착 여부가 아니라 식민화를 진행하면서 식민지 지배자들이 도입한 통치 형태가 그 후의 발전을 좌우했다. 이 입장을 취하는 레인지는 특히 통치 형태에 주목하면서 영국 식민주의가 식민지 사회의 발전에 미친 충격은 직접 통치를 받았는지 혹은 간접 통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지역마다 달랐다고 말한다. 즉 직접 통치와 간접 통치를 구분하고 제국의 직접 통치 하에 있던 지역들이 독립 후 더 빠른 발전 정도를 보인다고 결론 짓는다. 직접 통치는 기존 정치 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행정 제도, 법 체계, 관료제를 도입하는데 그 성격은 집중적이고 변화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한편 간접 통치는 현지인들의 협조를 얻어 통치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에 끼치는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영국이 도입한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간접 통치보다 직접 통치의 효과가 훨씬 더 크고 긍정적이다. 직접 통치는 사회 발전에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효과를 끼쳤는데 그것은 직접 통치가 더욱 체계적인 관료제를 도입한 덕분에 가능했다. 국가의 의지가 있어도 실행으로 옮길 기재가 없으면 사회 발전은 불가능하므로 식민지 통치 기구의 행정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영국 통치가 도입한 관료 조직은 국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 더 통합적 국가로 만들므로써 국가의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직접 통치하에 있던 지역들의 사회 기반 시설이 더욱 잘 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직접 통치를 받은 지역들은 간접 통치 지역들보다 더 빠르게 변모했으며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 빨리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영제국은 대단히 광활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고 그 광활한 지역에서 직접 통치 지역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흔히 영국의 식민 통치는 직접 통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일반화이고 사실 영국은 자치 식민지, 직접 통치 지역, 간접 통치를 실시한 지역 등 세 형태의 식민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물론 간접 통치가 주를 이루었다. 영국이 간접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제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 팽창하면서 그 방대한 제국을 직접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1849년 현재 식민성에는 23명의 관리가 소속되어 있었으며 1907년에도 그 수는 125명에 불과했다. 1921년 현재 인도에 있는 영국인들은 15만 7천 명이 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4만 5천 명이 여성이었으며 약 6만 명이 군인, 행정관리는 2만 2천 명 미만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의 식민 통치는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레인지가 주장하는 대로 직접 통치인지 혹은 간접 통치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 식민 정부에 의해 도입된 제도의 성격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후술하듯 영국이 도입한 여러 제도는 다른 제국들보다 더욱 우호적인 유산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끌어내다. 많은 경제학자와 사회과학자는 제도와 국가 정책의 차이가 소득 차이의 근원이라고 믿는다. 이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과거 영국 식민지들과 경제 성장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영국으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적, 정치적 제도와 문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재산권 확립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식민 통치가 재산권을 포함한 법치주의를 어느 정도 확립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 영국에서는 1688년 명예혁명 이후 폭넓은 사회 집단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정하게 시행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백인들이 이주한 정착 식민지에서는 특히 법치의 확립, 관습법에 기반을 둔 보통법 체계의 도입, 자본주의의 토대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주로 백인 정착 식민지에서 진행되었고 아프리카 노예를 수입해 대농장 체제를 수립한 카리브해 제도에서는 한동안 착취가 대규모로 진행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국식 제도가 영제국의 대부분 지역에 도입되었다.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들은 영국 식민지였던 곳들이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식민지였던 곳들보다 더욱 번영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예전 영국 식민지들은 독립국이었거나 다른 유럽 국가의 식민지였을 때보다 영제국 아래에서 더 빠르게 발전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영국 식민지였던 지역에서는 재산권이 더욱 보장되고 법치가 확립되었으며 금융시장이 더욱 발달하고 더 좋은 정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번영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이다. 법치는 한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실상 영국인들은 법치의 확립을 대단히 중시했는데 19세기에 인도 총독을 영입한 벤팅크는 현명한 법의 공정한 집행보다 더 강력한 문명화의 도구는 없다고 천명했다. 일부 학자들은 식민주의가 법치를 확립시켰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식민 지배가 남긴 근대적 사법 체제는 전통 사회 엘리트가 관습적으로 누리던 초법적인 권위를 헌법상의 통제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이것은 식민지 사회가 발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서양 법 체계는 영국식 보통법 체계와 프랑스식 성문법 체계로 나뉜다. 영국식 보통법은 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법관이 법을 만드는 보통법 체계의 재판은 효율적인 규칙은 살아남게 하고 비효율적인 규칙은 도태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문법 체제보다 더욱 효율적이다. 학자들은 보통법이 성문법보다 경제 성장에 더 이롭다고 말한다. 보통법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런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법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높은 경제 성과를 가져다 준다. 영국식 보통법이 남긴 유산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주장을 확인해 주는 증거도 많다. 총 49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투자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 영국식 보통법 체제를 갖춘 나라들이 가장 강하고 프랑스식 성문법 체계를 가진 나라는 가장 약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최근에 또 다른 연구는 전 세계 102개국을 영국식 보통법 체계와 프랑스식 성문법 체계로 나눠 조사했다. 38개국이 보통법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64개국이 성문법 체제였는데 1960년에서 1992년 동안 1인당 평균 실질소득의 성장이 보통법 국가에서 훨씬 더 높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통법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성문법 체계를 가진 나라보다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고 자본을 형성하고 투자하는 게 용이하며 금융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통법을 따르는 나라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성문법을 따르는 나라들과 차이를 보인다. 첫째, 보통법 체제는 채무자와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법적 질서 유지에서 뛰어남으로 보통법 전통의 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더 낫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성과도 더 좋게 나타난다. 둘째, 보통법은 경영인, 이사, 고위 임원 등에 의한 착취로부터 외부 투자자들을 더욱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융시장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한다. 셋째, 보통법 체제 하에서는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수준이 낮으며 진입 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이 낮다. 넷째, 보통법 체제 하에서는 사법부의 위상이 성문법 나라들보다 높은데 사법부의 위상이 높은 나라에서는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권과 계약권 등이 더욱 존중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프랑스식 성문법 체제를 받아들인 나라들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발견된다. 특히 프랑스의 지적 전통에서 18세기는 소유에 대한 공격의 시대라 할 수 있는데 루소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지식인들은 경제적 간섭과 부의 재분배를 일반 의지의 활동으로 간주했고 국가의 간섭과 더 큰 역할을 인정해 주었다. 그 결과 성문법 체제는 정부에 의한 민간 부문의 통제와 간섭을 공공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는데 이것은 정부에 의한 재산 침해, 특권과 독점권의 부여, 진입 장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이라고 평가된다. 실제로 보통법 전통은 영국 역사에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 중세를 통해 대지주들은 치안 판사를 겸임하면서 보통법 체제를 발전시켰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보통법의 핵심은 소유에 관한 법이었다. 잉글랜드의 보통법 판사들은 왕의 권력에 대항하여 법의 지배와 경제적 권리를 대변했다. 17세기 중엽 영국 혁명 시기의 보통법은 경제적 자유 및 더 넓은 의미에서 왕의 자의적 통치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과 강하게 연결되었다. 이 개념은 로크에 의해 가장 잘 표현되었는데 로크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개인의 재산 보호에서 찾았다. 로크가 정립한 이 원칙은 이후 영국의 정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남아 있었다. 영국식 보통법 체제는 다른 방식으로도 식민지 사회의 경제가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즉, 영국 식민 통치를 경험한 나라들에서 발견되는 부정부패는 다른 제국에 종속되었던 지역들보다 그 정도가 덜하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식민주의 유산과 부패의 관계를 추적하여 영국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이 다른 제국의 식민지였던 곳보다 확실히 덜 부패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것은 영국인들이 심어준 법 문화가 법 집행의 엄정함과 절차상의 정의를 뚜렷하게 강조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최근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영국의 법치 제도가 국가 혹은 지배 계급의 임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식민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이롭게 작용했음을 밝혀주었다. 한편 민주주의의 정착 여부는 식민주의의 제도적 유산 가운데 특히 중요하게 간주된다. 오늘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현상이 식민주의 때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린다. 식민주의를 민주주의의 실패 원인으로 주목하는 사람들은 식민 지배가 낳은 사회적 분열, 강한 국가와 약한 시민 사회라는 현상을 강조한다. 즉, 식민 제국이 추구한 분열해서 통치한다는 정책 때문에 독립 후에도 사회적 분열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식민지 사회는 제국 지배자에 의해 분열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통일할 수 없으므로 종속되었다는 반론도 있다. 인과관계의 순서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충돌하는 것이다. 식민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간단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의 발달 여부에는 강한 국가와 약한 시민사회라는 요소 외에 경제 발전 여부, 사회 내 인종적, 종족적, 동질성 및 종교적 갈등 또는 관용 같은 여러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재개발은 식민제국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식민지 경제를 운용한 결과로 야기된 측면이 있다. 제국 통치 세력이 행정적으로나 군사상 이유로 식민지 사회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종교적, 종족적 분열을 선호했고 그런 분열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식민 통치에 도전한 민족 저항 운동은 권위주의적 식민 정부와 마찬가지로 획일적 성향과 충동을 띠게 되기 때문에 독립 후 비슷하게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를 낳게 된다.
게다가 민주주의 발달의 발목을 잡는 요인들은 식민지배의 유산만이 아니라 식민지 이전 사회 유산이기도 하다. 독립 후 신생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것은 이 모든 요인이 결합해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주의의 성공과 관련된 영제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이다. 즉, 영제국은 다른 식민제국과 달리 식민지 사회의 민주주의를 촉진한 효과가 있으며 더 오랫동안 영제국에 속해 있던 곳에서 민주주의가 더 많이 발전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신생국가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나라들은 전부 영국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식민통치가 물러난 후 만들어진 세계에서 영제국에 속했던 사회의 민주적인 통치와 인권 수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확실히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달에서도 보통법 체제는 민법 체제보다 더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영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들의 거의 반이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어 영국의 기록이 특별히 좋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아프리카가 그러한데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그것은 달리 생각하면 식민 지배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한정해 볼 때 미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보다 영국이 민주주의에 건설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영국 식민지만을 대상으로 볼 때 영국의 통치 기간이 길수록 민주주의의 지속에 긍정적인 것도 사실로 확인된다. 가장 좋은 예가 인도다. 영제국의 통치가 인도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아마도 의회 정치 제도일 것이다. 독립 후 인도의 초대 수상을 역임한 네루는 영국에 대항해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했지만 영국식 민주주의를 인도에서도 구현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프랑스 식민주의는 민주주의의 유지에 덜 우호적이라고 평가된다. 연구자들은 프랑스식 식민 통치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프랑스 식민주의는 독립 후 일당 체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강한데 그것은 영국의 간접 통치 방식과 다른 프랑스의 직접 통치의 전통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간접 통치 방식이 독립 후 다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 더욱 이로우며 영국식 식민 통치는 다른 제국들의 통치보다 강한 시민사회를 유산으로 남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견이 있지만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가 프랑스식 대통령제보다 민주주의 발달에 더 낫다는 주장도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영국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식민지인들을 훈련시킨 데 반해 프랑스식 식민통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국은 교육, 교통, 통신, 법치, 더 체계적인 관료제, 무엇보다 간접 통치를 통한 훈련 등을 통해 독립 후 민주주의에 더 나은 내부 구조를 만들어냈다. 제국이 본질상 아무리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었다 해도 영제국의 권력은 프랑스 제국이나 일본 제국보다 훨씬 덜 강압적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에 설립된 영국의 제도가 민주주의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영국 식민 통치자들도 원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에 끼친 효과를 찾아야 하는데 교육이 바로 그것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그를 깨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했던 것이다. 원주민 교육은 특히 영국 박애주의자들의 기본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초기 빅토리아인들은 영국 통치의 목표가 인도인들을 정치적으로 교육시키고 궁극적인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동인도 회사의 고위 관리이자 벤담 주의자였던 제임스 밀은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물리적, 정식적 거리감은 과학적 발견, 상업적 교류, 그리고 비범한 영국의 법과 영국식 교육의 인식을 통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밀을 존경했던 맥콜리는 1833년에 동인도 회사의 헌장을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언했다. 우리는 좋은 정부에 의해 우리 신민을 교육시켜 더 좋은 정부의 역량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들은 유럽의 지식으로 교육받고 언젠가는 유럽의 제도를 요구할 것이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그날은 영국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국 정부가 시행한 교육은 한계가 있었고 식민지인들의 교육에서 당국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이었다. 물론 식민 당국도 원주민 교육을 실시했지만 그들은 전반적으로 교육보다는 농업에 치중하고 남성 교육을 강조했다. 선교사들은 달랐다. 그들은 교육을 과학 및 경제 발전과 직접 연관시켰고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과 달리 여성과 사회 최하층민들을 교육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적극 유도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의 기독교 포교는 특히 여성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컸다. 게다가 선교사들의 교육은 영어가 아니라 지방어로 진행된 덕분에 효과가 더욱 좋았다. 선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원주민들은 활발한 단체 활동을 익혔는데 19세기 후반이 되면 교육받은 하층민들에게 강한 사회의식이 나타났음을 보게 된다. 물론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1916년에도 영국령 인도에서 총 인구의 3% 미만이 기본 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 미미한 시작이 중요한 효과를 야기했고 식민지 시기에 서구식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